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방역 온라인 나라장터 엑스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미국 조달 시장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국의 그 조달청의 그 우수 조달 기업과 또 GPS 기업이나 여러 한국의 중소기업들의 해외 공공 사업 진출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자문과 또 기획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많은 한국 기업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인식하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은 지난 25년 동안 공공조달 분야에서 실제적인 사업을 하거나 또 UN과의 협조 관계를 통해서 많은 관련된 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 저희 전반적인 강의는 사실 이 공공조달 부분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결코 쉬운 분야가 아닙니다. 한두 시간 이렇게 강의를 듣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책자나 또 이런 참고 도서를 가지고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협차 1번 여러분들 스크린을 보시는 것처럼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 조달에 관련된 제가 접필한 이 책을 보면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이 한국 기업들이 가장 미국 진출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분야와 또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느냐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해두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주정부도 또 저희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도 제가 함께 어우러서 설명을 해두었고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업 그 실무 지침서처럼 여러분 실질적으로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는 부분도 언급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아우러서 여러분들에게 일반적인 그 뭐 특강 수준보다 좀 더 깊게 미국 연방정부 조달과 일부 주정부 조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몇 년 동안에 이제 우리 한국 기업의 그 해외 공공조달에 관련된 관심이 많아진 걸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4~5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우리 한국 기업을 위해서 해외 공공조달을 소개할 때만 해도 해외 공공조달의 의미랄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게 많았는데 그런 일반적인 이제 인식이 많이 또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저는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여기서 한번 보시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실은 해외 공공조달에서 그렇게 좋지 않은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켓 쉐어가 시장 점유율이 아주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UN 194개국의 그런 그 UN 회원국 중에서 이제 10위권을 이제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또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국가 경제가 수출 위도로 주도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수출 아니면 사실 우리나라가 경제를 꼬려갈 수 없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해외 공공조달 분야에서는 정말 너무 낮은 그런 그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게 될 미국 연방정부의 조달을 지난 5년간 한번 살펴보시면 한 번도 0.5%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2018년도, 2019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0.2% 수준을 저희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 2012년에 FTA를 제가 체결을 하고 또 양국 간의 공공조달에 관련된 협정이 체결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은 그 시장 점유율을 가진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시면 UN도 마찬가지로 전체 20조 이상의 금액 가운데에서 1% 이하인 0.85%, 우리나라가 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개발은행조차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고 1.23%, 28% 정도입니다. 월드뱅크도 마찬가지로 1% 이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실은 이런 공공조달을 고민할 때마다 왜 이렇게 한국 기업이 점유율이 낮을까, 시장 참여율이 낮을까를 고민해 보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저희가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을 경영하는 우리 한국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인들이 이런 해외 공공조달 시장, 특히 국제 입찰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과 또한 그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 과정이나 그런 그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우리 경영자들이 정보 부족과 교육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설사 경영자들이 이러한 교육 과정과 또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든 해외 공공조달은 기본적으로 영어를 매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연방정부 같은 경우는 규정과 절차에 맞게 제안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그 해외 공공조달에 관련된 실무진을 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영자가 이런 뭐 입찰 서류를 보고 제안서를 쓴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젊은 청년들이 이런 분야에서 영어를 읽고 또 RFP를 분석하고 제안서를 작성하는 이런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두 번째 이유라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대부분의 그 한국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해외 진출하기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진출보다는 간접 진출을 제가 항상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간접 진출이라 하면 한국 기업이 직접 벤더로서 미국 연방정부에 진출하는 것보다도 현지에서 이러한 기업을 활동을 하고 있는 전문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서 시장을 개척하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전문 기업들과의 글로벌 네트워킹이 부족한 것이 상당히 중요한 세 번째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연방정부의 진출이 낮은 전반적인 이유를 염두에 좀 두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문의하신 것 가운데 그럼 어떤 법적인 구조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과연 미국 연방정부에 진출할 수 있습니까? 법적인 자격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저희가 그 legal framework란 말을 쓰는데 어떤 구조로 우리 대한민국 기업이 갈 수 있느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 대한민국은 미국 연방정부와 자유무역 협상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무역의 협상의 근거는 뭐냐면 세계 그 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산하에 보면 GPA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Government Procurement Agency Agreement라고 그래서 정부 간 조달 협정이라는 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WTO의 멤버들 중에서 정부 협정 체계를 승인한 국가들이 47개국 정도가 있는데 이 가운데 미국과 한국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WTO상에서 정부 조달 협정의 법적인 근거 하에서 한국과 미국이 양국의 정부에 속해 있는 양국에 등록되는 기업들이 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에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권한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서로 차별하지 않겠다. 그래서 소위 non-discrimination이 있고 두 번째는 투명하자. 모든 과정과 절차가 투명해야 된다. 그래서 transparency. 세 번째가 바로 공정한 절차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이 미국 연방정부의 조달에 참여했는데 여러 가지 절차나 과정 중에서 좀 fair하지 않는, 공정하지 않는 절차 때문에 차별받는 일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미국 연방정부 조달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바로 WTO상에서 GPA라는 걸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참고로 보시면 예를 들면 미국과 중국이 무역 경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미국이 중국 정부의 그런 기업들의 활동에 대해서 예민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원칙적으로 중국은 좀 전에 말씀드린 WTO GPA의 회원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회원국이라서 미국과 FTA도 있고 그래서 양국 간의 기업들이 공공조달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 반면에 중국에 있는 기업들은 미국 연방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에 법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법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미국 기업들이 현지 기업을 세우고 또 그 기업을 통해서 간접 조달하는 과정 중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GPA 협정국은 대부분의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일본, 한국 또 대부분의 네이토 국가들, 미국의 우방국들은 모두 GPA 협정국 EU를 포함해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크게 주목하실 것은 후단부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미국의 조달청에 우리 한국 기업들이 전자상거래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반면에 중국 기업들은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법적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국제협차 1번의 그 챕터 1에서 나오는 것처럼 한번 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두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한번 미국 연방 조달의 전체적인 뿌리를 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그 근간이 바로 World Trade Organization의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다.
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한국과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함으로 말미암아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의 연방 정부 조달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그래서 이게 FAR FAR라고 부르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우리 조달청에도 운영하고 있는 조달 업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의 이러한 조달 업무 규정에 따라서 우리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따라서 또 밴드를 등록해서 미국 연방정부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미국 그런 법인들도 우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게 됩니다. 다만 미국 연방정부는 좀 거대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2019년 기준에 우리 대한민국이 뭐 수포예산이라 그래서 우리가 500조를 이제 넘었는데 미국 연방정부가 2019년에 재화와 용역으로 구매한 전체 예산 규모가 우리 하나로 650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650조 원이라 하면 미국 연방정부가 재화와 용역만 구매한 금액이 그렇습니다. 나머지 전체 예산은 워낙 크니까 제가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조달 시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며 우리 한국 기업으로서는 미국 연방정부 조달 사업에 참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글로벌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국가들의 해외 공공조달 절차와 또 과정, 특히 제안서를 쓰는 방법과 그런 기법들이 모두 미국 연방정부의 근간에서 뿌리를 두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EU, European Union들도 마찬가지로 규정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Directed 2014년이라 그러는데 유럽연합의 규정 절차와 조달에 관련된 것들도 미국 연방정부의 근간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이 미국 연방정부의 사업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밴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SAM이란 System Award Management라는 체제가 있어서 DUN 넘버를 등록하고 그리고 또 KG 넘버를 등록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한국 기업들이 밴드를 등록하게 됩니다. 다만 2019년부터 이런 DUN 넘버를 발행하는 것을 좀 스킵을 하고 제외를 하고 직접 기업들이 정부와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미국 정부가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조금 이런 구조가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 보면 아직도 우리 한국 기업들이 sam.gov이라는 그 사이트를 통해서 밴드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런 사업을 하시기 전에 사실은 모든 국가는 공공조달이라 하면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로 공공조달과 민수조달의 차이입니다. 그 민수조달은 기업이 자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금을 가지고 조달하는 것이고 공공조달의 첫 번째 원칙은 바로 public fund, 공적 자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적 자금이기 때문에 그 과정과 절차가 공평하고 모든 사람한테 차별성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모든 공공조달은 공적 자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조달의 그 규정과 절차가 아주 까다롭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개인 집단이나 특정한 개인에게 우선권이 가지 않게끔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운영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원칙은 공적 자금을 활용해서 또 공정한 절차를 따라서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조달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바로 공익을 위해서 사용된다는 3대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공공조달이라 하면 공적인 자금을 가지고 또 그런 규정과 절차,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조달 단계를 실시해서 궁극적으로는 조달의 혜택이 민간에 가는 것이 아니라 공적의 이익을 위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정부의 조달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소한도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형태로 미국 연방정부와 또 FTA를 맺었는가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미 FTA에 전체적으로 1조에서 11조까지 있습니다만 이 모든 사항들을 여러분 다 이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다만 최소한도 17장에 나와 있는 정부 조달은 한번 공부를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조달은 17장에 나와 있는 그 17장 본문과 17장 가항, 소위 aid 섹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조달의 그 핵심은 어떤 방법, 범위, 또 어떤 원칙,
양국의 기관의 그 기업들이 어떤 절차와 단계를 거쳐서 어떤 기관을 또 형성해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가 하는 포괄적인 원칙과 또 구체적인 그 실무의 지침 같은 것을 이렇게 표기를 해두었기 때문에 한번 시간이 있으실 때 꼭 한미 FTA 17장을 참고해서 공부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이 미국 연방 조달 정부를 진출함에 있어서 중국과 무엇이 다를까? 왜냐하면 중국이 아무래도 저희들과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는 수출 경쟁국으로서 특히 가격 면에서 한국 기업들과 첨예한 그 대결을 모든 시장에서 벌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 정부의 조달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지금 감안해 보았을 때 미국의 기업들이, 미국 정부가 우리 한국과 중국의 기업을 이게 축으로 봤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를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신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과 FTA가 체결되어 있고 또 바로 밑에 보는 TAA, 통상법 Trade Agreement Act라는 것도 저희가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미암아서 후반부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BAA, Buy American Act, 소위 말해서 미국 자국산 상품 우대하는 것들을 제가 웨이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미국과 연방정부에 발주하는 그런 사업이 발행이 되면 수주가 되면 대한민국 기업들은 이러한 자유무역의 그 17장의 그 혜택 때문에 미국 국내에서 생산될 것과 같은 혜택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아랫단에 있는 TAA, Trade Agreement Act는 미국과 우호적으로 사업을 하는 국가들에게 특정한 qualifying country라 저렇게 말을 하는데 미국과 그 통상을 갖다가 아주 그 fair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소위 말해서 미국 조달청, 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이나 미국 VA, 미국 보훈처의 전자상거래를 참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중국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중국은 FTA가 있는 것도 아니고 TAA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중국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미국 연방정부 사업을 할 때는 다양한 형태의 그런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대부분은 국방 분야는 중국 정부 제품들이 공급을 할 수 없는 계약을 따를 수 없는 그런 법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BAA는 그 Buy American Act는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공공조달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면 한 번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BAA는 미국 연방정부가 구매를 할 때, 정부가 구매를 할 때 자국산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라 이렇게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BAA에 해당할 수 있는 제외 사항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런 법적인 FTA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 중소기업의 경우는 6%, 대기업은 6%, 중소기업은 12%, 또 소기업은 50%까지 입찰의 상한가 조정을 받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A라는 국가의 기업이 중국 기업이라 예를 들겠습니다. 중국에서 A라는 기업이 미국 연방정부에 입찰을 했습니다. 1불, 뭐 예를 들면 그 LED 라이팅 하나를 1불에 공급한다 그러면 중국산이겠죠, 그죠? 그러면 이 중국산 1불의 가격은 미국 연방정부가 중국과 아무런 FTA 체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BAA의 적용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불이 바로 1불 50까지 가격의 차별성 또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그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우리 한국 기업들은 FTA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면제를 받을 수 있어서 한국 기업이 수출하는 1불짜리의 그 LED 라이팅은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LED와 같은 가격으로 저게 경쟁할 수 있다는 법적인 구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이런 TAA,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그 통상협정법은 많이 접하지 않은 문구일 수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바로 미국의 연방조달청 GSA나 보훈처 VA에 전자상거래를 참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우리 한국들이 기업들이 가지는 것입니다. 후반부에 잠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만 이 조항들 상당히 중요한 조항들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러한 그 전자상거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 기업들이 반드시 유념해야 될 것의 하나는
원산지 증명, Certificate of Origin이라고 그러죠. 저희가 원산지 증명이 반드시 한국산임을 증명해야만 이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국방 분야는 미국 연방 정부의 말씀드린 것처럼 650조 원이 넘는 그런 그 예산 중에서 미 국방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65%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연방 정부의 핵심적인 조달 시장이 바로 미국 연방 정부의 국방부입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관련된 베리 어멘드먼트라고 베리는 그, 이 법안을 제의한 미국 하원 의원의 이름인데, 이 베리 어멘드먼트는 국방 분야의 12가지의 제품을 자국산권만 구매를 하라 하는 이런, 그, 사항입니다. 다만, 이런 그 제한 사항은 BAA와 다르게 나머지 일반적인 모든, 그 정부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국방부에만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좀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미국 연방정부에서, 발행하는 이런 것들을 보시면 그 RFP를, 제한 요청서를 보실 때, 베리 어멘드먼트 적용 대상 품목이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subject to the Berry Amendment로 되어 있으면 사실은 참여를 안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많은 분들이 지난 과거에 제가 한국 중소기업들을 이런 미국 연방 조달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도 제안서를 쓰는 그런 그 서비스를 정부를 대신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왜 그럼 우리가 미국 연방 정부를 진출했을 때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보는 경우가 많은데, 모든 조달 시장은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들어가기 진입은 쉽지가 않지만 진입 장벽이 높다는 이야기죠. 다만 한번 진입을 하면 특별한 문제를 일으켜서 non-conformance issue가 있지 않은 한은 상당히 장기적인 측면에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정부 FTA, TAA 이런 다양한 법적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다른 국가보다도 유리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한번 꼭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미래의 잠재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미국의 중소기업청이 SBA라 그러죠. 미국의 중소기업청이 네 개의 그 핵심 그 특혜 기업을 만들어 여성기업, 뭐 상인군인 이런 식으로 해서 특혜 기업을 통해서 23%의 전체 예산에 23%를 이런 기업들한테 사실은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23%를 중소기업에 주기 때문에 이러한 중소기업과의 협업을 통해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연방정부의 조달을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2018년, 19년 비슷한 숫자입니다만은 2018년 경우에 전체 미국 연방정부 예산의 650조 원이 넘는데 그 가운데서 65% 이상이 국방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부, 보훈청, Veteran Affairs, 보건복지부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는 걸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그 정부 기관은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그 프레임이 사실은 미국의 대통령제를 그 저희가 벤치마킹 했기 때문에 뭐 대한민국의 정부의 중앙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또 정부 기능 마찬가지로 미국 농무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국무부, 국방부 이렇게 해서 15개 주요 부서와 또 우리가 청이라 그러죠. 에이전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부 부서는 디파트먼트라고 그러고 청, 조달청, 예를 들면 중소기업청 이런 거는 저희가 에이전시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런 핵심적인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이런 기관들은 자체적으로 조달을 하고 재화 용역을 구매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전체적인 뭐 금액은 2010년부터 제가 한번 쭉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보아봤는데 2013년부터 2016년 사이는 예산이 좀 줄었죠. 미국은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은 전체 예산의 60% 이상이 국방비로 활용을 하다 보니까 미국 예를 들면 해외에서 컨플릭이 생길 때 뭐 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그 국제 분쟁이 생기면 미국 연방정부의 구매 예산이 늘어납니다. 또 분쟁이 줄어들면 그만큼 예산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트럼프 администрейшн이 오고 난 다음에 이게 공화당의 전통적인 국방을 중시하는 이런 정책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다른 부서의 그런 그 예산을 많이 삭감을 해서 국방 쪽으로 많이 예산이 늘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해에 비해서 조달 예산이 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그, 미국 연방정부 같은 경우는 미국 연방정부의 사업만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저희가 쉽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의 그런 기업들을 제가 한번 예로 뽑아봤습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뭐, 일본부터 탑 10, 미국 연방정부의 조달업자들은 뭐, 여러분들 대부분 다 보잉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전투기 만드는 로키드 마틴이나 레이티온, 이런 회사들은 여러분들 접촉을 하거나 또, 언론을 통해서 한번 그 보실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그 연방정부에서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대형업체들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 우리 한국 중소기업들이 이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본부터 10번의 이런 그 대형업체 말고, 예를 들면 50에서 100위 사이, 50에서 100위 사이에 그런 조달업자를 하더라도 대부분 매출이 몇 조가 넘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 중소기업들이 시장을 접근함에 있어서 하청계약으로 또 협업을 통해서 미국 연방정부의 계약에 관심이 있으면 제가 추천드리는 건 오히려 일본에서 탑10을 손대지 마시고 오히려 50부터 100대의 그런 미국 연방조달 우수기업들을 한번 연락을 해보시거나 관심을 가지시면 잠재적인 사업의 그런 영역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재미있는 현상은 미국에 아시는 것처럼 50개 주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버지니아와 워싱턴 DC에서 오랫동안 제가 일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버지니아와 워싱턴 DC, 멜랜드 요 세 개 지역이 묶여 있는데, 요 세 개의 지역이 사실은 미국 연방정부 예산의 거의 3분의 1 정도를 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운영을 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미국 연방정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미국 현지 기업과 협업을 하실 때, 가능하시면 여기 나와 있는 순번대로, 미국 연방정부 사업을 많이 하는 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1번 보면 버지니아부터 10번 워싱턴 스테이트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전혀 여기 나와 있지 않는, 노스 캐롤라이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이런 주는 다른 민수 시장은 활발하게 진행되지만, 미국 연방 정부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그만큼 적다는 것을, 여러분들 참고로 아시면 향후에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50개 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WTO의 정부 간 조달 협정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를 인정하는 주가 있고 인정하지 않는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부 조달 양허, 그렇게 허락을 하는 주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밴드 등록을 통해서 자유스럽게 사업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 반면에 정부 조달 협정을 인정하지 않는 주는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이 이 주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참여하려고 그러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연방조달정부와 맺고 있는 그 자유무역은 미국 연방정부가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주정부는 또 한국과 다르게 상당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WTO의 GPA를 양하는 주를 위주로 해서 사업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조달의 3대 요소가 첫 번째는 공적자금이고 두 번째는 이런 공적자금의 특성 때문에 규준과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또 차별성 없이 조달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그러면 미국은 어떤 조달 규정이 있을까 궁금한 부분이 계실 겁니다. 그게 바로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이라는 FAR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미국 연방정부 조달 규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총칙 1장에서부터 53장까지는 200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우리 뭐 한국 기업들이 이런 것들 다 읽어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 가운데서 그 19장에서 26장 같은 경우에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런 중소기업들이 특혜를 받느냐 이런 것들은 관심 있게 보시면 되고 이런 그 미국 연방정부의 이제 제안서를 제출하실 때는 사실은
상당히 복잡한 규정과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업 자체적으로 그 제안 요청서를 분석해서 제안서 쓰지 마시고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꼭 이런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그런 제안서가 미국 연방 정부가 주장하는 정부 조달 규정 5에 그 컴플라이드 하는지 잘 그 준수를 하는지는 꼭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중소기업청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조달 예산의 23%를 중소기업 특혜기업에 운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한 네 가지 정도의 핵심적인 중소기업군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기업 바로 여성 소유기업 Women Owned Small Business고 두 번째가 소위 인종이 마이너리티일 경우에 예를 들면 Asian American, 뭐 Latino American, African American 이렇게 해서 그 주류 사회에 속하지 않는 인종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또 특혜를 주는 기업이 있고 또 군인으로 나가서 이렇게 상해를 입은 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다친 분들을 위해서 상위 군인 소위 말해서 Disabled Veteran 그런 그 회사를 만들면 또 특혜를 주기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 좀 발전이 되지 않는 소위 말해서 underutilized 된 지역에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고용을 하면 또 특혜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23% 정도의 연방 조달 예산을 별도로 띄어서 할당을 이런 중소기업들한테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미국 연방정부하고 사업을 하는데 제안 요청서 상에 small business only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으면 일반 우리 한국 기업들은 참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반드시 이러한 small business only라고 되어 있거나 뭐 여성 기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런 업자들과 함께 협업을 통해서 진출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협업을 통해 진출하게 되면 일반적인 그 경쟁 입찰은 어떤 기업의 특성과 그런 사이즈를 제한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small business only라고 되어 있는 저희 소위 말하는 set aside 되어 있다,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 하는 이런 입찰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들 해당되는 여성 기업들과들끼리만 경쟁을 하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는 소위 말해서 수익 계약 sole source라고 제가 말을 합니다만은 수익 계약도 할 수 있는 그런 상당한 그런 특별한 권한을 이런 기업들이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 제가 일반적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한국 기업이 직접 미국 연방 정부에 세금을 등록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국에 누가 가 있거나 지사를 만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좋은 하나의 방법은 현지에서 이런 특혜 그 자격을 받은 이런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그 과거에 운영했던 사업 중에서 정부 지원 사업으로 미국 연방정부 조달청 GSA 그 MAS, Multiple Award Schedule 그래서 한국도 MES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 연방조달청에서 운영했던 시스템을 한국 현상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는 게 바로 지금 현재 조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MES Contract입니다.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좀 미국 조달 시장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은 미국의 GSA MES 계약에 대해서 한 분 정도는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GSA 계약은 그 산업 분야별로 예를 들면 IT 기업부터나 또 뭐 그 사무실 용품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운영을 과거에는 해왔었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 말부터 이제 통합 운영을 하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신이란 거 스페셜 아이템 넘버가 없어지고 통합으로 운영된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조달청에서 운영한 이런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1년에 우리 하나로 50조 원 이상의 물건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9,000개 이상의 밴드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한 현재로 보면 2019년도에 저기 조사했을 때 저 카시도 저기 공공조달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시도 공공조달연구센터에서는 글로벌 공공조달에 대한 조사 연구, 학술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 연구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9년에 우리 한국 기업들이 23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23개 중에 가장 많은 그 사무용 가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예를 들면 뭐 사무용품에 이런 것들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보시면 19,000개의 밴드 중에서 우리 한국 기업이 23개 정도 밖에 되지 않으니까 상당히 적은 시장을 저희가 진출하고 있는 반면에 19,000개의 밴드가 50조 원 이상을 구매한다고 가정을 하면 역산해 보시면 한 기업이 100만 불 이상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전자상거래 계약은 소위 IDIQ라 그래서 Indefinite Delivery, Indefinite Quantity라 그래서 물량이 계약은 받았지만 물량이 처음부터 납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도 활동을 하고 사업 개발하는 그런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실적은 달라지는 게 사실입니다만은 그래도 이러한 그 GSA 그 계약을 가지고 있는 건 상당히 우리 한국 기업의 위상으로 봐서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또 UN도 요즘은 미국 연방정부가 발주한 GSA 계약을 그대로 인정을 해서 UN도 이 컨트랙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회사의 매출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 GSA의 매스 계약은 준비 단계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한 1년 이상은 서류를 준비하고 또 그런 절차와 과정을 겪으셔야 되고 아무래도 우리 한국 기업이 직접 하시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전문기관이나 이런 사업을 하는 분들의 전문적인 자문을 받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시면 이런 뭐 다양한 조건들은 저희가 다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GSA와 맞물려서 운영되고 있는 게 바로 VA, 그래서 미국의 보훈처입니다. Veteran Affairs. 그래서 보훈처도 같은 개념의 전자상거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한국 기업이 미국의 조달청과 이런 그 보훈처의 전자상거래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법적인 근거는 바로 앞서 말씀드린 Free Trade Agreement, 한미 간의 자유무역 협정과 TAA, Trade Agreement, 통상 협정을 체결했다는 법적인 근거에 있습니다. 다만 VA 같은 경우는 반드시 FDA 승인을 여러분들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스크린을 보시는 것처럼 제가 2018년에 VA에서 구매한 정확한 금액을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케줄 번호가 바로 계약의 번호고 품목이 어떤 품목이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두었습니다. 제일 먼저 보시는 65번 IB 같은 경우는 Pharmaceutical Drug, 그래서 제약 종류죠. 제약 종류가 미국 연방정부에서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것이 우리 돈으로 한 13조 원 정도 구매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VA 컨트랙에 앞서 말씀드린 GSA는 통합대에서 운영된다고 말씀드렸는데 VA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VA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신남발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65분부터 I부터 시작해서 V까지 각 그 분야별로 그런 그 메디컬에 관련된 제품과 용역을 이 스케줄을 통해서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파악한 거로는 대한민국의 미국의 FDA 승인을 받은 기업들 300개가 넘습니다. 클래스 1, 클래스 2. 한국은 클래스 1, 2, 3, 4가 있는 반면에 미국은 클래스 1, 2, 3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1, 2를 받은 기업이 300개가 넘는데 그러면 몇 개의 기업이 미국의 연방조달청에 이런 그 보훈처 전자상거래 등록이 되었겠습니까? 저희가 안타깝게도 원래 제가 성공 사례로 자주 말씀드리는 신신제약의 그 고통 완화제 그 페인 릴리프가 처음으로 한국 기업이 직접적으로 연방 조달 전자상거래 보훈처에 등록된 성공 사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카이스트 공공조달 연구센터에서 오랫동안 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정말 많은 그런 그 절차를 통해서 성공을 했는데 향후에 이런 300개가 넘는 우리 한국 기업들이 사실은 모두 사실 이런 FDA를 가지고 있으면 민수시장에서 이미 수출을 하고 계신다는 거고 그런 수출을 하고 계신다 하면 미국에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물류가 완전히 다 만들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반정을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 한국 기업들이 이런 VA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rade Agreement Act가 진행되어 있고 또 FDA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기업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좀 더 의료기기나 그 기계 정도에 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카이스트 공공조달연구센터에 연락을 하시면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또 지원을 해드리고 또 보건산업진흥원도 이런 사업을 저희가 계속 해왔기 때문에 지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VA는 다른 거하고 달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FDA 승인이 나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사례 연구를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미국 연방 정부에 여러분 예를 들면 엑스레이를 구매하고 싶다라고 그러면 미국 연방 보건처 병원 600개가 넘습니다. 멜랜드에 있는 연방 병원이 엑스레이를 구매하고 싶다 그러면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들어가서 엑스레이라고 찍으면 미국 보건처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엑스레이 밴드가 다 뜨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한국 기업이 엑스레이를 공급하는 밴드가 있어서 VA 스케줄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 기업 이름도 뜨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베이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건 같은 개념으로 장바구니에 그 제품을 담고 나가면 바로 그게 최종적인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30일 안으로 30일 이내에 전자로 송금을 받게 되는 아주 추천드릴 만한 그런 사례입니다. 다만 이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신신제약의 경우는 8가지 정도의 제품을 저희가 이제 소개를 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신신제약을 실명을 언급하는 것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됐기 때문에 기업에 양해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사실은 기업의 경영주가 직접적인 관심을 가지고 또 투자하고 사람을 교육하고 이런 과정과 절차가 없었다면 아마도 저희가 성공 사례를 만들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물론 정부가 지속적인 그런 관심을 가지고 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한 그런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면서 앞전에 말씀드렸던 나머지 300개 넘는 한국의 그런 FTA를 받은 기업들도 이런 성공 사례를 많이 만들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전자상거래를 통하지 않는 기업들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제안서를 쓰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미국 연방정부의 일반적인 제안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조달 시스템, 소위 말해도 one envelope, two stage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입찰 서류를 응찰을 하실 때 한 봉투에, 하나의 봉투에 두 개의 제안서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제안서는 기술 제안서, 그래서 저희가 technical proposal이라고 그러고 또 다른 제안서는 가격 제안서, price proposal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미국 정부가 이런 단계를 발령하면 이 두 개의 제안서를 보고 여러분들 입찰을 하시죠? 여기 나와 있는 AC처럼 방역 제품을 제가 입찰 제안서를 한번 지원을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달청이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서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볼륨 1이 technical proposal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사업을 통해 10개 기업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0개 기업 중에서 technical proposal, 그래서 기술적인 모든 사항을 준수하고 기술적으로 통과하는 기업을 5개를 뽑게 됩니다. 나머지 5개는 실격하겠죠. 자, 그러면 같이 제출했던 가격 제안서는 어디에 있을까 묻는 분이 있을 겁니다. 가격 제안서는 그야말로 서류함을 서랍에 넣어두게 됩니다.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 제안서는 기술 제안서를 통과한 기업들에 한해서만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일단 저가 입찰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만은 저가 입찰도 technically acceptable, 소위 말해서 기술 제안서가 통과된 경우에만 가격을 검토를 하시게 됩니다. 가격 제안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미국 연방정부 폰 1449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입찰을 하는 응찰자의 주소, 이름, 이런 것들을 지분, 당연히 샘이 등록되어 있어야 되겠죠. 액티브한 샘 등록이 되어 있을 때만 이런 입찰을 저희가 응찰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제안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1449 폼에 따라서 가격을 제안을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 제안한 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낙찰이 되면 저 빈칸에 보이시는 것처럼 연방정부의 계약관들이 사인을 해서 최종적인 계약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그런 법적인 그런 WTO 상에서 우리 한국 기업이 어떤 체제와 또 법적인 구조를 가지고 미 연방정부를 진출할 수 있느냐 또 실질적으로 전자조달을 통해서 GSA나 VA 어떻게 할 수 있는 포괄적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주한미군을 포함해서 우리 제안서 쓸 때는 기술 제안서와 가격 제안서를 나눠서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러한 연방정부 조달에 관련된 부분을 한 시간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발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개해드린 이 책을 좀 공부하시는 뿐만 아니고 카이스트에서는
국내 유일하게 국제협찬 해외 공공조달 관리 과정을 제가 책임교수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한국 기업의 경영자들 또 한국 기업의 이런 실무를 하는 실무자들이 와서 제안서를 써보고 또 어떻게 하면 이런 수주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미국 연방정부 또 UN 또 아시아개발은행 유럽연합 이런 네 개의 발주처를 중심으로 해서 실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카이스트 교육을 통해서 더 좀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앞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연방정부의 650조 원 그 대형 시장에 우리 한국 기업이 0.2%밖에 시장 쉐어가 없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리 기업으로 보면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은 또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이제 시장 개척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감안하셔서 해외 공공조달이 저희 소견으로는 우리 한국 기업이 개척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잠재적인 블루오션이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해외 공성공 사례를 만들고 조달을 통해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이고 또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의 역량을 강화해서 한 곳에 그런 유대한 조달 시장이나 미국 연방 조달 시장을 하게 되면 다른 시장도 같이 개척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공공조달을 공부하고 공공조달을 통해서 회사의 기본적인 그런 매출도 성장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